자, 이제 이 내용이 있죠, 그죠? 여기에 대한 거, 우리 교재 보면서, 여기 핵심입니다. 여기는 요거 알고, 그죠? 이 부분이 이제 양도소득세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알면은 양도세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거고 또 중요하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우리 시험에도. 시험에 뭐 이 부분에서 시험에 나올 때도 있고 이거 나올 때도 있고 그죠?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대해서 또는 기본 공제 여기서 시험에 많이 나오죠. 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양도소득세. 제가 요 칠판에 적어드린 게 있잖아요. 그죠? 요거는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핵심 되는 거니까. 알겠죠? 요런 거. 매감기, 매감환기. 3%, 7%, 1%, 요거 미등기는 0.3. 이걸 뭐라 한다? 필요경비 계산공제.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건데, 1년에 2%씩. 그죠? 최대 15년. 기본공제도 등기된 모든 자산인데, 250만원씩 공제한다. 요런 경우는, 뭐, 요런 지역은 제외된다. 하는 것까지. 그죠? 요것은 조금 이제 살을 붙일 겁니다. 조금 이제 추가할 거. 보충 설명 드릴 거, 그건 이제 교재 보면서 할 겁니다. 책 한번 보세요. 교재. 우리 책은 340, 아니죠. 300, 예, 잠깐 앞으로 와서. 예. 예, 332쪽이네요. 그죠? 332쪽. 교재는 332페이지. 예, 거기 보면은 쭉 이제 표가 나와 있는데, 그죠? 그 표가 이겁니다. 교재 있는 표. 똑같은 거다. 알겠죠? 자, 다음 이제 그 333쪽을 보세요. 그거 보면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결정하는 거 있죠? 그죠? 양도가액과 취득 결정. 결정은 원칙은 뭐라 한다? 실거래가. 실거래가. 알겠죠? 실제 거래 가액이다. 알았죠? 뒤로 넘기세요. 넘어가서, 실거래가다. 예, 그리고 334조 제일 위에 보세요. 실제 거래 가액이 인정 또는 확인되지 않는 경우 그랬죠. 추계 결정 가액이다. 요게 인정 안 되면, 실거래가가 인정 안 되면 요걸 한다. 그죠? 요래 하는 방법이 양도 시에 실거래가를 알 수 없는 경우는 매감기로 하고 취득 시에 실거래가를 알 수 없는 경우는 매감환기다. 이걸 뭐라 부르죠? 추계결정가액이다. 알았죠? 추계가액이다. 다음 오른쪽 페이지 이번에는 실거래가에 대한 양도 차익 계산이다. 그죠? 예, 거기 보니까 1번 양도가액이 나오네, 그죠? 양도가액. 일부러만 양도가액이다. 양도가액이라는 것은 실제 양도가액을 말한다, 그죠? 예. 아래 내려갑니다. 2번에 취득가액하고 밑에 쭉 열거되어 있죠, 그죠? 그 아래 2번에 보면은 취득가액 열거되어 있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취득시에 들어가는 비용들. 취득시 비용들이 있죠? 취득가액에 여기에 포함하는 비용들을 쭉 열거해 놓은 겁니다. 밑에 열거. 그 아래 열거되어 있는 거. 1번, 동그라미 1번 보세요.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이 취득가액이다. 그때, 취득세나 등록세는 포함한다. 그죠? 취득세와 등록세 포함이다. 취득세와 등록세 포함하네. 그 동, 밑쪽 치르세요. 취득세, 등록세. 그리고 2연. 2연에 보니까, 현재 가치 할인 차금 나왔다. 그죠? 아, 이것도 포함하네. 현재 가치 할인 차금. 니언에 나와 있는 그게 뭐냐. 이겁니다.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요런 말씀 드릴까요? 오늘, 그죠? 오늘, 예를 들어서, 요게 이제 두 가지를 내가 말씀 드릴게요. 요게, 간단히 이런 겁니다. 두 가지로 내가 요거는 뭐냐 하면은 5년 후에 받을 돈 100원을 오늘 받으면은 얼마냐. 가치가 다르겠죠. 그죠? 5년 후에 받을 돈 100원 오늘 받으면은 요게
5년분 이자가 생기죠. 이자 뺀 거잖아. 만약 이자가 30원이다. 예를 들어서, 그죠? 그러면은 오늘같이 얼마죠? 70원이죠. 그 요 30원 이자죠. 이자잖아, 이자. 요 이자를 뭐라 부르느냐?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랍니다. 요거, 요거. 알겠죠? 근데 말이 좀 어렵죠, 그죠? 쉽게 하면 되는데, 요렇게 표현했죠.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이렇게 이제 하는 거, 왜냐? 회계학에서 이래 합니다. 장부 기장 할 때. 예. 현재 가치, 여기 뭐냐 하면은, 5년 후에 받은 이걸 명목가치를 합니다. 명목가치고, 요게 현재 가치죠. 5년 후에 받을 돈을 오늘 가치로, 현재 가치로 환원했다, 할인했을 때 그 차이금, 요게 30원, 요게 이자를 이야기합니다. 이자. 그래서, 뭐 현재 가치 할인 차금 나왔다, 뭘 생각하면 된다? 이자. 알았죠? 이자, 이자, 이자. 알겠죠? 이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요런 걸 장부 기자, 이리 장부 기자 합니다. 만약에 5년 후에 받을 돈, 그죠? 그 아직 돈 안 받았죠? 100원인데, 요거 30원 빼고 나니까 오늘 현재 가치는 70원이더라. 요렇게 표시하거든요. 했다가 우리는 장부는 매년 마감하잖아. 그죠? 1년에 한 번씩 마감하는데, 요게 5년 동안 이자잖아. 5년간. 그 1년에 요걸 1년씩 요거 나눠줘야 됩니다. 1년 지날 때마다. 1년이 지나, 1년에 얼마씩? 6원씩. 1년 지날 때마다 6원씩 빼나갑니다. 요걸. 1년씩, 1년 지나면 6원 빼버리면 얼마 남죠? 24원. 여기 얼마 되죠? 76원 되겠지. 6원 빼면 요거, 6원 늘었잖아. 그래서 매년 빼나갑니다. 빼나가다가 여기 5년 되면 여기 얼마 되죠? 100원 되겠지. 제로 되어버리니까. 그때 우리가 100원 받습니다. 돈. 장부기장을 이래 하는 겁니다. 그 요 돈이 어디로 가느냐? 요게 이자로 가. 이자로 바뀌어 나가죠, 이제. 그 이제 회계학에서 장부기장 방법인데, 자, 우리 쉽게. 요 말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나오거들랑 뭐라 생각하면 된다? 이자. 시작. 현재 가치 할인 차금. 다시 시작.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알았죠? 뭘 말한다? 이자. 이자, 이자. 알았죠? 이자. 자, 이것도 생각해 볼까요? 요거 보세요. 만약에 현찰, 오늘 내가 현금 주고 사면은 100원에 살 수 있다. 그죠? 현금 주고 사면은 취득하면 100원에 살 수 있는데, 이걸 만약에 할부로 샀답니다. 할부. 할부로 사니까 120원 주고 샀다. 120원에 샀다. 그럼 내가 현금 주고 샀습니다. 100원에 샀다. 그죠? 샀다가 이걸 팔았습니다. 얼마에 팔았느냐? 150원에 팔았다. 현금 100원 주고 샀다가 150원에 팔았으면 양차익 얼마? 50원. 알겠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100원짜리를 내가 할부로 사면서 120원 주고 샀습니다. 할부로. 120원에 샀다가 오늘 150원에 팔았다. 차익 얼마 생겼죠? 30 생기잖아. 그죠? 그래서 그럼 우리가 할부로 샀으면 여기 취득가액이죠. 현찰로 샀으면 여기 취득가액. 요때는 여기 취득가액에다 요래 팔아서 여기 대한 세금 내야 되고 요래 요 세금 내야 된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할부로 취득했을 때 여기 20은 뭐죠? 이자잖아. 여기 이자잖아. 이자. 요 이자도 취득가액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되죠. 120원이 취득가액이잖아. 포함했잖아. 그래서 현재가치 할인차금도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이겁니다. 알겠죠? 요래 주고 사서 요걸 포함한다. 요게 포함에 따라서 요걸 이자 요걸 우리가 장기일 때는 요게 현재가치 할인차금 되어버립니다. 장기. 알겠죠? 그래 요것도 포함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거. 자, 두 번째 2번 리언에 보면은 현재가치 밑줄 치고 포함, 포함, 가산 딱 한마디만 알겠죠? 현재가 자리 차금 뭐 한다? 포함. 자, 그러면 우리 요 정리할 거는 1번 기억의 방금 여기 포함하는 거 그죠? 하나 거기에 방금을 했습니다. 무선세, 취득세, 등록세 포함했죠? 또 두 번째 뭐 포함한다? 현재가 자리 차금 포함했다 그죠? 포함했고 그 다음에 디귿 보세요.
이거 보니까 부당이익 계산에 의한 시가를 초과했다. 불법행위. 자, 예를 이겁니다. 내가 2억에 샀는데 이것을 3억에 샀다고 거짓말 했다 이겁니다. 2억에 샀는데 또는 2억에, 그죠? 2억에 우리가 양도 팔았는데 3억에 팔은 걸로 금액을 속였다. 그럼 요 정상적인 금액을 넘어갔다면 시가를 초과한 금액, 요 1억만큼 초과됐죠? 요거는 제외한다. 실거래가를 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나와 있는, 디귿에 나와 있는 불법 행위에 의한 정상적인 시가를 초과한 금액은 뭐 한다? 제외. 그거는 제외한다. 그리고 아래 내려가면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에 두 번째 줄 보세요. 뭐 소송 비용, 화해 비용이 나왔다. 야, 이런 것도 포함하는구나. 세 번째, 그거 보니까 소송 비용, 화해 비용이다. 그죠? 아, 이런 소송 비용이나 뭐 화해 비용이 생겼다면은 이런 것도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그리고 뒤로 가서 3번, 그 동그라미 3번, 그게 바로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 원가의 이자 상당을 가산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할부 이자. 할부 이자다. 그걸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할부 이자 같은 것도 포함한다. 할부 이자. 예, 그리고 동그라미 4번은 중복된 해고죠. 동그라미 4번 내려가 보세요.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을 취득에 포함한다 그랬죠. 거기 포함 나왔네.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을 포함한다. 거기까지만 하세요. 뒷말 아직 하지 마시고. 다음에 네 번째. 그 네 번째 보면은, 예, 거기 보면은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다. 그죠? 그 감가상각비로서, 이 감가상각비로서 사업소득 계산에 필요용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으면은 이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그랬죠. 그죠? 뭐 말이 하면은 그거는 그 위에 나와 있는 거, 여기에서는 요만 하나, 공통적으로 요 비용에서 하나만 딱 체크할게 보세요. 뭐냐, 요 말. 다른 소득 금액에서 금액 계산할 때, 다른 소득 금액 계산할 때 계산 시에 필요 경비에 산입된 것, 요거는 제외한다. 요거 한마디만 딱 체크하세요. 뭐냐 하면은 여기 말하면 우리가 다른 소득 그랬잖아. 그죠? 다른 소득이라는 거는 양도 소득이 아니고 양도 소득 아닌 다른 소득이다. 즉 말해서 뭐 종합 소득 이런 겁니다. 양도 소득 외에 뭐 종합 소득이나 사업 소득 계산할 때 요런 양도 소득 아닌 소득, 다른 소득 금액 계산할 때 필요 경비에 산입됐다는 것은 요때 공제 받았다 이 말이죠. 이런 양도소득 아닌 소득 금액 계산할 때 필요용비에 들어갔던 거는, 필요용비라는 거는 공제받는 거잖아. 여기에 들어갔는 거는 공제받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에 다른 소득 계산할 때 공제받았다 이 말입니다. 공제받은 것은 또 공제하면은 이중 공제 돼 버리잖아. 그래서 그거는 뭐 한다? 제외한다. 알았죠? 예. 요 말, 다른 소득 금액 계산할 때 필요용비에 산입된 것은 항상 뭐 한다? 제외한다. 알았죠? 두 번 공제해 주잖아. 그죠? 두 번 공제 안 해 준다는 말입니다. 이거 하나 뒤에서 딱 체크하시고. 그래서 요 말이 거기에 나와 있는 4번이나 5번에 고디 글자 있죠? 그 말이 요 말입니다.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 공제 제외한다. 그리고 6번은 취득세 포함한다. 요런 비용들. 자, 거기 뭐 교재 좀 길게 되어 있지만, 그죠? 간단하게 요약하면 요런 거다. 그죠? 결과적으로 뭐 취득세나 등록세나 현재 가치 하냐 이자 같은 거, 이자 그리고 소송이나 화해 비용, 할부 이자 이런 거는 포함한다. 이런 걸 취득시 비용 포함한다. 그죠? 그런데 다른 소득 금액 계산할 때 필요용비에 산입된 것을 뭐 한다? 제외한다. 이 정도. 응? 예. 그럼 여기 들어간 요 비용 이야기잖아.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세요. 이건 뭐 나오죠? 요거 나오잖아. 그죠? 자본시장으로 이게 어떤 게 있느냐 이런 겁니다. 여기 비용들. 그럼 보유세 비용, 즉 말해서 우리가 공제받는 요 비용 어떤 게 있느냐, 그게 지금 책에는
그럼 자본적 지출에 들어가는 거, 요것도 비용이다, 그죠? 즉, 공제받을 수 있는 비용 어떤 게 있느냐, 여기 예야 나오죠, 그죠? 그, 쭉 한번 열거했는 거 한번 보세요. 그, 일단은, 자본이라는 거는 자산의 가치가 막 커진다, 그죠? 예, 그 아래,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동그라미 1번,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 상각 자산의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의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수선비 등을 말한다. 예를 들면 그 박스 나와 있네, 그죠? 본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비라든가, 엘리베이터, 냉난방 설치 비용, 또는 빌딩 등의 피난시설의 설치 비용,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이 멸실됐다가 다시 복구하는 비용 같은 것, 기타, 개량, 확장, 정설, 그게 개량하는 거는 리모델링 같은 거, 확장, 정설 비용, 이런 거는 자본주로 처리한다. 그 외에, 그 2번에 보면은 보유 시에 또 들어간 소송 비용이나 화해 비용 같은 거, 이런 것도 공제해준다, 그죠? 소송 비용이나 화해 비용 같은 공제해주고, 그 아래 보면은 또 동그라미 3번, 3번의 세 번째 줄에 보면은 그것도 또 뭐죠? 소송 비용, 화해 비용, 이런 거 모두 공제해준다, 그죠? 공제, 자본 지출로 공제해준다. 요 비용으로 본다, 이 말이죠, 그죠? 다음, 뒤로 가서, 동그라미 4번, 자산에 대한 용도를 변경하거나 개량 또는 이용 편익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든가, 그 다음 3번, 4번에 보면은 개발 부담금, 뭐 재건축 부담금, 우리가 어떤 개발 이익이 생겼다, 재개발 이익에 따른 그 초과 이익에 대한 세금조로 내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그런 세금을 납부한 금액이 있다면은, 그런 부담금이 있으면은 그것도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겠답니다. 그죠? 공제해 준다. 그런 게 바로 필요경비 자본지출이고, 기타 또 아래 박스에 보면은 그 하천법에 따라서 뭐 수익자 부담금, 그 보면은 뭐 개발 부담금 나온다, 그죠? 개발 부담금이라든가, 그리고 또 그 두 번째 보면은 뭐 재건축 부담금, 그리고 또 박스에 보면은 예, 수익자 부담금. 이거는 이제 뭐 개발, 예를 들어서 어떤 개발로 인하여 이익을 본 자 있잖아, 그죠? 이익을 본 사람은 요 이익이 이제 말하면 불로이익이죠, 그죠? 내가 실제 벌어들인 게 아니고 요런 초과 이익에 대하여 몇 프로 세금조로 내는 게 부담금입니다. 요거 납부한 금액이 있으면은 요런 금액들도 양도세 계산할 때는 공제해 주겠다는 겁니다. 납부한 금액, 요런 게 이제 개발에 따른 부담금. 내가 예를 들어서 그죠? 이런 땅이 있었는데 여기에 뭐 신도시가 개발되었습니다. 땅값이 많이 올랐죠. 그 이익에 대해서 뭐 30% 세금주로 내는 돈, 그게 우리 개발 부담금이라 합니다. 이런 부담금, 납부한 금액이 있으면은 그것도 나중에 공제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런 개발 부담금이나 재건축에 따른 이익금, 또 뭐 하천을 하면 하천에 대한 수익자가 얻은 이익금에 대해서 세금 납부한 금액이 있으면 세금주로 낸 금액이다. 요게 있으면은 공제해 준다. 그겁니다. 그리고 또 박스 보세요. 그게 338쪽에 그 박스에 보면은 2번에 보면은 장애물 뭐 철거 비용이라든가, 또는 3번에 보면은 또 도로를 신설했으면 뭐 신설 비용 같은 거, 그죠? 4번에 보면은 그것도 도로죠, 그죠? 그다음에 5번에 보면 사방사로 나왔다, 뚝 같은 거, 뚝 이런 거, 예? 예, 이런 거 비용 들어갔다. 그러면 공제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죠? 예. 그 결국 뭐냐면은 요 자본 지출이라는 거는 보유시의 비용이다, 그죠? 아, 보유시의 비용으로서 이런 비용이 있으면 공제해 준다. 그리고 아래 제일 아래 보면은 4번에 양도비가 나와 있죠. 양도비라는 거는 양도시 비용이다. 팔대 비용. 그 팔대 비용 어떤 거 있느냐? 그 팔대 비용 보세요. 오른쪽에 보세요. 보니까 1번 양도세 신고서 작성 비용, 계약서 작성 비용, 또 공정비, 인지대 뭐 소개비, 그죠? 또 명도 소송을 했다면은 명도 소송 비용 같은 거, 이런 비용이 있으면은 이런 비용을 모두 양도비로 보고 양도시 비용을 공제해 준답니다. 그럼 이런 비용은 이런 거는 막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취득시 비용 이런 거 공제해 준다.
보유시 비용, 자본적 지출, 양도시 비용, 양도비 이런 공제 주겠다는 겁니다. 그죠? 종류는 이런 게 있다. 알겠죠? 예, 뒤로 넘어가서 이제 넘어가서 340쪽에 그 340페이지 보면은 실지 거래 가액이다. 그죠? 예. 거기 보면 아래 1번, 그 1번에 우리가 실지 거래 가액이 원칙인데 그 보면은 실거래 가액이 원칙이지만 1번 같은 경우에 예정 또는 실거래가를 우리 확정 신고하지 않았다 그랬죠. 그죠? 신고하지 않았으면은 그 신고 안 했으면 어떻게 할까요? 실거래가를 추정하여 그 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 추정하여 계산한다. 다음 오른쪽에 보면은 상속이나 정려재산의 경우에도 그 당시에 취득 당시 그 평가한 가액을 실거래가로 보고 그 3번에 보면은 2월 과세가 나옵니다. 그죠? 그거는 뒤에 나오니까 다시 말씀드릴 거고 아래 내려가면은 추계 결정이 나오죠. 그게 바로 까만 고대 글자 보세요. 매감환기 매매 사례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나온다. 그죠? 예, 그 뒤로 가면은 342쪽에 추계결정 순서가 나오네. 그죠? 기억, 니언, 디거, 리얼 고 1번, 2번, 3번, 4번이 4개 나와 있네. 그게 뭐죠? 매, 감, 환기. 그죠? 그 4개가 바로 이거다. 그죠? 매, 감, 환기. 그 매매 사례가 이라 하는 거는 취득일,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에 그 유산 물건의 매매 사례가 이기고 감정가액도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3개월 내에 그 유사 감정평가서가 감정한 가액. 환산가액은 그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환산. 예. 그거는 환산가액이라는 거 이런 겁니다. 환산.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런 거. 만약에 이런 게 있죠. 그죠? 양도와 그죠? 취득인데 이게 만약에 10억이다. 10억이고 요 취득 알 수 없다. 그죠? 알 수 없다. 그런데 요게 예를 들어서 막 이건 알 수 없다고 기준시가 막 이게 5억이다. 요거는 이게 5억이고 예를 들어서 그죠? 이게 만약에 3억이랍니다. 3억이다. 이게 지금 실거래가고 이게 만약 기준시가다. 그죠? 이렇게 이걸 알 수 있답니다. 그러면 이게 10억이고 이게 얼마인지 알 수 없다. 근데 기준시가 이게 5억이고 3억이랍니다. 그러면 요 5억 대 3억, 요게, 요거 대 요게 배잖아. 그죠? 5억이 15, 배죠? 요거 배가 얼마죠? 6억. 요렇게 알아보는 게 환산이란 환산가예요. 알겠죠? 환산. 요거 대 요거 비율이 같잖아. 요거 대 요거는 지금 배잖아. 배. 요거 배. 6억. 요렇게. 요게 만약에 8억이다. 요거는 만약 5억이다. 그 요건 얼마일까요? 잘 금방 잘 모르겠네. 예? 그죠? 이거 금방 잘 숫자 잘 모르겠다. 그죠? 이건 딱 안 들리네. 그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김씨가 만약에 숫자가 좀 아까 그게 제일 좋은데. 그죠? 실거래가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까요? 실거래가가 요게 만약에 8억이다. 요거는 알 수 없다. 기준시가가 만약에 이게 5억이다. 이게 4억이다. 얼마일까요? 알 수 있겠죠. 그죠? 그 이런 식으로 보세요. 요거 대 요걸 잘 모르겠어. 이건 알 수 있잖아. 5억과 4억엔 요걸 몇 프로죠? 5억에 4억은 몇 프로죠? 80%잖아. 그죠? 맞죠? 그죠? 4억은 80%잖아. 요것도 80%. 88이 64. 6억 4천. 요렇게. 요렇게 알아보는 게 환산가액입니다. 요게 1.6배잖아. 맞죠? 그죠? 5억에 요건 1.6배 맞죠? 그죠? 그 4억에 요거 1.6배, 6억 4천 나오잖아.
이런 식으로 환산하는 방법. 환사가 일한다. 그리고 아래 네 번째는 기준시가는 누가 정해놓은 거죠? 국세청장이 정해놓은 거. 다음 이제 오른쪽에 보세요. 343 쪽에 그거 보면은 필요임비 계산기 나와 있죠, 그죠? 그게 바로 부동산. 부동산은 3%, 미등기는 0.3. 요거다 요거 요거죠? 요거 요거 부동산은 3%. 요거는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요거는 7%. 나머지는 1%. 이렇게. 다시 부동산은 몇 프로? 3%. 미등기는 0.3.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은 7%. 나머지는 1%. 그거 보면은 토지와 건물, 부동산은 1%, 3%.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은 7%. 미등기 자산은 1%고 나머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하면 분양권, 입주권 같은 거 주식이나 기타 자산은 1%다. 그죠? 그래서 3%, 7%. 이걸 필요경비 계산 공제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경비 계산 공제. 다음 뒤로 가보세요. 이제 344쪽에 보면 아래 토지 건물의 기준시가 나오죠. 그죠? 기준시가다. 이 기준시가는 국세청에서 정해놓은 겁니다. 토지의 기준시가는 개별 공시지가로 한다. 토지의 기준시가는 개별 공시지가고 투기지역 있죠, 그죠? 투기지역은 여기에다가 국세청장이 배율을 적용하겠다. 요거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겁니다. 일반 지역은 개별 공시가를 기준시가를 하고 요거는 투기지역. 투기지역인 경우는 국세청장이 배율을 적용하겠다. 그리고 아래 보면은 주택 있죠. 요 주택은 단독주택인 경우는 개별주택가격.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을 하고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이다. 이건 시가표준하고 똑같죠, 그죠? 이런 게 시가표준하고 똑같다, 그죠? 건물은, 우리, 건물은, 예, 국세청장이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한다. 그리고 뒷장에 346쪽에 보면은 주택이 나와 있다, 그죠? 주택은, 일반주택은 공동주택, 개별주택가액이고, 아파트는 공동주택가액이다. 단독은 개별주택가액이고,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액이다. 그리고 이제 아래 내려가면은, 양도소재를 아래 보면은 양도차익 계산의 특례가 나오죠. 그죠? 예. 그 아래 고가주택에 대한 계산의 특례다. 고가주택이라는 거는 6억 초과 주택이. 예. 우리가 이제 고가주택이라는 거는 6억 초과입니다. 6억을 초과한다. 양도소득세에서 고가주택이라는 거는 6억 초과. 실거래가가 6억을 초과하는 주택이다. 요거 우리가 고가주택입니다. 실제 9억. 내가 말 좀 했으면 9억 초과. 시가 표준액에서는 6억이었죠. 그죠? 예, 고가주택은 실거래가가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이다. 9억 초과.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주택을 3억짜리 아파트를 샀다가 요걸 5억에 팔았다. 그런데 1세대가 1주택을 2년 보유했다. 집을 집 한 채를 2년 보유했다. 그럼 여기 양도차익이 2억이 생겼죠. 요 2억은 세금이 뭐 되죠? 과세 안 하죠, 그죠? 비과세잖아. 집 한 채를 우리가 2년 보유하고 팔면 과세 안 한다. 그죠? 비과세. 세금 안 내죠? 그리고 이 금액이 9억이 넘어버리면 9억 넘는 부분은 세금 내야 됩니다. 그 양도가액이 9억이 넘는 부분.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8억에 샀다가 요걸 집을 예를 들어서 그죠? 1세대가 1주택을 2년 보유했었는데 요걸 내가 12억에 팔았다. 12억에. 그럼 양도 차익이 4억이 생겼죠.
4억이지만은 요게 지금 1세대에서 2년 보이면 비과세돼야 되죠. 근데 이게 9억이 넘었잖아. 9억 넘는 부분은 세금 내세요. 이겁니다. 9억 넘는 부분. 여기에서 9억 넘는 부분. 그래, 요거 9억은 빼고 9억 넘는 부분만 과세됩니다. 예, 그래서 계산 1회 합니다. 9억 넘는 부분이 그 비율만큼 과세하기 때문에 요래 4억에다가 전체 12억 분에 12억에서 9억을 빼고 요걸 과세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4억, 요 양도 차익이죠. 그죠? 4억에다가 양도가액 12억 분에 12억 마이너스 9억. 이렇게. 여기 얼마가 나오죠? 12분의 3이죠. 4분의 1이잖아. 그럼 얼마 되죠? 1억, 요거 세금 내세요. 요게 양도 차익이다. 요게, 거기에 나와 있는 그 1세대 1주택에 대한 고가주택입니다. 요거 계산하는 거. 알겠죠? 그죠? 한번 더 해볼까요? 만약에, 6억에 샀다가 10억에 팔았다. 1세대가 1주택을 2년 보였다. 얼마 남았죠? 4억 남았죠? 4억 남았는데, 요 중에서 과세하는 부분은 4억을 다 과세하는 것이 비과세 비율이 아니고, 요 중에 과세하는 부분은 여기에 대해서 예, 9억 넘는 부분이니까, 계산 어떻게 한다? 시작. 다 같이 다시 시작. 10억 분의 10억 마이너스 9억. 다시 시작. 10억 분의 10억 마이너스 9억. 10억 분의 10억 마이너스 9억. 10분의 1이죠. 10분이면 얼마죠? 4천. 요거 세금 내세요. 양도세. 요거 알겠죠? 요게 고가주택 계산입니다. 하나 더. 만약에 자, 또 한번 묶게 보세요. 이번에 예를 들어서 그죠? 만약에 10억에 샀다. 10억에 샀다가 15억에 팔았다. 1세대가 이때 2년 보유했다. 그러면 이때는 양도 차익이 얼마가 나오죠? 5억이잖아. 5억 중에서 곱하기 시작. 15억 분의 15억 마이너스 9억. 이렇게. 이제 이해 되죠? 그죠? 그러면은 15분의 6이 되잖아. 그럼 얼마 되죠? 2억. 2억이 나온다. 그죠? 요거 세금 내라. 요게 양도 차익이다. 알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요거 계산을 이래 됩니다. 양도 차익 곱하기 요게 뭐죠? 양도가액 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다시 시작.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 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이렇게 계산한다. 알겠죠? 자, 다시. 8억에 샀다가 10억에 팔았다. 그러면 4억 곱하기 12분의 12 마이너스 9억. 1억 나오는 거 알겠죠? 자, 근데 하나만 더 할게요. 만약에 내가 이걸 5년 보유했습니다. 5년 이상. 그러면은 요게 양도 차익이니까 3년 이상 보유했으면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있죠. 그렇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 주는데 이제 고가 주택이죠. 요거는 1년에 8%씩 공제해 줍니다. 1년에 몇 프로? 8%. 8%. 아까는 몇 프로였죠? 2%였잖아. 고가 주택은 8% 공제입니다. 그러면 요게 5년이니까 여기에 1년에 8% 그랬으니까 몇 프로? 40%. 40%. 그럼 1억에 40%면 얼마죠? 4천. 이걸 공제해 준다 이거. 알겠죠? 여기에다가 기본 공제 또 얼마? 250. 이렇게 요거 요금액에다가 세금 내세요. 이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자, 보세요. 6억에 샀다가 10억에 팔았다. 그죠? 팔았는데 요걸 몇 년 보유했느냐? 예를 들어서 요걸 12년 보유했답니다. 요거는 최대 10년 이상입니다. 10년 이상. 네, 좀 더 하고 할게요. 8년 합시다. 8년. 8년 보유했다. 그러면 양도 차이 4천이다. 그죠? 여기다가 빼야 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요거 8년이면 1년에 몇 프로씩? 8%. 88이 64. 여기에다가 64% 빼준다. 64%. 그러면은
알겠죠, 그죠? 한 2,500만 원 좀 되겠네요, 그죠? 요거 빼고 250만 원 뺀다. 요거는 하나 더, 이번에는 13년 보유했다. 주택을 내가 최대 10년까지입니다, 10년까지. 10년. 요거 10년이면 몇 프로죠? 80%. 그럼 여기다가 80%를 공제해 줍니다. 80%. 2억에 80%면 얼마죠? 1억 6천만 원. 80%. 여기에다가 기본 공제 얼마? 250만 원. 이렇게. 요거 세금. 알겠죠?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두 가지입니다. 두 개. 우리 방금에 요거는 일반 물건은 모두 2%인데 고가주택은 1년에 8%씩 공제해 준다. 그래서 3년 이상은 몇 프로? 24%. 4년 이상은 32%. 5년 이상은 40%. 6년 이상은 48%. 7년 이상은 56%. 최대 10년까지. 10년에서 몇 프로? 80% 공제해 준다. 요거는 무슨 주택? 고가주택. 알겠죠, 그죠? 예, 고가주택은 8%씩 공제해 줍니다. 1년에 8%. 알았죠? 8%. 그럼 왜 우리가 여기 원래는 저 고가주택은 왜 이리 많이 공제해 주느냐? 이거는 이런 우리가 고가주택입니다. 그죠? 원래는 우리가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잖아요. 과세 안 하잖아. 그죠? 과세 안 하는데 이걸 우리가 3년 이상 보유했다는 거는 투기 목적이 아니죠. 투기 목적 아니잖아, 그죠? 내가 오래 보유했죠. 3년 이상 보유했으니까. 그 이거는 내가 어떤 투기 목적이 아니고 우리 주위에 뭔가 개발 사업이 생겼다, 그죠? 그래서 내 집값이 올라간 겁니다. 그 원래는 이거 비과세줘야 되는데 그 이런 경우에 세금을 이렇게, 그죠? 양산이 많이 생겼으니까 세금을 8%씩 빼주겠답니다. 공제를. 그래서 요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다. 알겠죠? 고가주택은 1년에 몇 프로 공제해준다? 8% 공제한다. 8%. 그 두 가지다. 알았죠? 자, 그럼 알고. 자, 이제 넘어갈게 보세요. 347쪽에 제일 위에 박스 보세요. 박스 보니까, 양도 차익 곱하기. 요 말 있잖아. 그죠? 양도 차익 곱하기. 양도가액 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이해되죠? 그죠? 그거 나와 있잖아. 다시 한 번 더.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 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앞으로 우리 고가주택 넘어 제가 항상 요걸 쓸 겁니다. 요거. 8억에 샀다가 10억에 팔았다. 요 예를 들을 거니까 요거 8억에 샀다가 10억에 팔았을 때 요 식이 있잖아. 그죠? 요시. 4억 곱하기 요거. 한 제가 요거 앞으로 여러 번 할 겁니다. 알겠죠? 요거. 그럼 요 1억이다. 5년에 쓰면은 8%니까 40%. 그리고 250만 원 공제 준다. 그죠? 요렇게 해서 요 부분을 좀 하나 메모해 놨다가 이렇게 놓으세요. 여기 고가주택이다. 그죠? 9억이 넘어서니까 고가주택이다.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요래 계산한다 하는 거. 이제 그 아래 그거는 지금 뭐 할 필요 없고, 그 밑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양도 3번의 그 부분도 뭐 여기에서는, 여기에 나올 게 아닌데, 그거 나와 있네요. 그죠? 나와 있으니까 잠깐 말씀드리고 갈게요. 보세요. 그건 저 뒤에 나와도 되는데, 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거 보면은 아래 3번 재건축, 재개발, 그죠?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 차익이다.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집이 있었습니다. 보세요. 요런 집이 있었는데, 요게 재개발된다. 재개발. 그럼 철거되잖아. 그죠? 철거됐다가 요걸 다시 짓죠? 짓고, 요 집을 내가 팔았습니다. 양도. 그죠? 양도했다. 그럼 이때, 내가 원래, 요 시점에 집을 샀는데, 재개발이 되면 요 시점에 이제 집이 철거되죠, 그죠? 철거됐다가, 요게 다시 재건축됐다가, 요 집을 팔았다, 이겁니다. 원래 내 집을 가지고 있었다가 있는데, 재개발 되니까 철거되잖아, 그죠? 철거됐다가,
다시 건물 지었다가 요즘 팔았다. 요거 살 때 내가 얼마 줬느냐? 1억 주고 샀는데 요걸 팔 때 얼마 줬느냐? 예를 들어서 1억 5천에 팔았다 이 말. 그죠? 그럼 양도세는 얼마로 계산하면 되죠? 양도 차익이 얼마죠? 5천만 원이죠. 그런데 이래 계산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중간에 보면 뭐 집이 철거돼 버렸잖아. 다시 지었잖아. 그죠? 그러다 보면 여기 이 사이는 알 수 없잖아. 그죠? 예. 그래서 이걸 계산할 수가 힘든다.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하느냐? 끊어서 나누어 하자입니다. 여기서 요 사이의 양도 차이 계산하고 요 시점, 요 이제 지금 철거됐잖아. 그죠? 여기에 말하면 낮아진 상태잖아. 그죠? 딱 집이 없죠. 여기에서 집 질 때까지 또 생긴 양도 차이. 집을 짓고 나서 여기까지 또 양도 차이. 즉 내가 집을 샀을 때부터 해서 철거 전까지 여기에 가액과 요 차이, 양도 차이 계산하고, 나대지 상태의 양도 차이 계산하고, 집을 짓고 나서 요게 양, 요게 끊어서 나누어 하자입니다. 나누어 가지고 요 양도 차익하고 요 차익하고 요 양도 차익을 모두 더해 가지고 요래 세금 내라 요겁니다. 구분한다. 그게 그건 내용입니다. 아래 347쪽에 보면은, 예, 왜 아래 이제 끌어놨잖아. 그죠? 동그라미 1번 한번 읽어볼게 보세요. 기존 건물과 그 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 처분 계획 인가지 철거 전까지죠. 그죠? 양도 차이. 동그라미 2번, 그 관리 처분 계획 인가일부터 신축 건물의 준공일까지는 나대지 상태다. 요 상태까지 양도 차익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건물을 지었다. 그죠? 지어서 재건축했다가 양도일까지의 양도 차이. 나누어 계산한다. 그 말입니다. 알겠죠? 요게 재개발, 재건축일 때는 양도 차익 요래 계산하고, 그리고 아래 보면은 양도세 과표가 나와 있다. 그죠? 예, 과세 표준에서는 거기 보면은 그 오른쪽에 이제 349쪽에 보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나와 있죠?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은 두 개다. 1번 토지 건물 부동산과 2번의 입주권.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두 개다. 그죠? 요거, 요거. 부동산과 입주권이다. 요거 하나 딱 기억하면 되고. 됐고. 뒤로 넘겨보세요.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예, 350페이지. 그 350쪽에 보면은 표를 보세요. 제일 위에 표를 보면은 요게 이게 나와 있잖아. 그죠? 하나는 요거 나와 있고, 하나는 요거 나와 있죠. 두 개 나와 있다. 그죠? 우리 고가주택은 1년에 몇 프로씩? 8%. 알았죠? 8%다. 그게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을 말합니다. 알겠죠? 고가주택이고, 됐다. 그죠? 그 다음, 오른쪽에 보면은 351쪽에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배제, 제외되는 거, 미등기는 안 해준다. 그죠? 미등기 안 해주고, 그리고 요거, 미등기는 제외, 부동산, 입주권 외에는 또 제외, 당연한 얘기잖아. 그죠? 등기 안 된 거는 미등기는 제외되고, 부동산 입주권 외에는 또 제외한다. 예, 됐습니다. 그죠? 됐고. 거기에, 그, 이 말이 어디,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이 말 어디 있는지 보세요. 요거, 아, 요거는 오른쪽, 왼쪽에 나와 있는 건데, 예, 왼쪽 아래, 350페이지 아래. 그거 보면 개정된 거 나와 있죠. 그죠? 2년 이상이다. 그죠? 2년 이상. 그건 아닌데. 요 말이 어디 없어요. 요기, 요, 요거. 조정 지역에 2주택 이상. 요거는 제외한다. 조정 지역에 2주택 이상은 제외됩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거기에 책에 안 보이네. 조정 지역에 2주택 이상은 여기에 제외됩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제외됩니다. 됐고. 그죠? 됐습니다. 그다음에 기억하는 것에 있는 거
그리고 352조에 보면은 기본공제 나온다 그죠? 기본공제는 요거 250만 원, 그리고 요거 부동산 250만 원, 주식 250만 원, 그리고 파생상품 250만 원 각각 250만 원씩 공제한다. 요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요거 우리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예. 제외된 요거 하나, 그죠? 조정지역. 기본공제는 모두 해주는데, 요거 부동산 250만원, 주식 250만원, 요렇게 나누어서 3등분. 예.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요 부분을 이제 좀 설명드렸는데, 자, 다시 보세요. 요거 잠깐 정리하고 이제 쉽게 보세요. 요게 핵심이다, 그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실거래가가 원칙인데, 요 실거래가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요래한다. 추계계, 추계가액이다. 양도시는 매감기, 취득시는 매감환기다. 알겠죠? 그죠? 그리고 요 금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요거 인정 안 한다. 그죠? 요거 대신에 3%, 7%, 1% 공제해준다. 요거 우리는 필요경비 계산공제. 그리고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있는데 요거는 3년 이상이다. 그죠? 두 개 다 3년 이상은 원칙은 요 2%씩 해주는데 고가주택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인 경우는 8% 공제된다. 8%. 그리고 기본 공제는 등기된 자산을 모두 해주되 그걸 3등분해서 부동산 250만원, 주식 250만원, 파생상품 250만원 각각 1년 내에 공제해준다. 요거 딱 알면 돼요. 그죠? 요게 핵심입니다. 핵심. 알았죠? 그 나머지 이제 지금 방금 했던 요런 거. 고가주택인가, 고가주택 실거래가 9억 초과다. 요런 계산할 때 8억에 샀다가 10억에 팔았다. 그럼 4억에다가, 그죠? 12억 분의 12억에 9억. 요 1억에다가 1년에 8%니까 40% 공제. 그리고 기본 공제 빼고는 요렇게 계산한다. 까지. 예. 요게 과표. 예? 예. 비용 같은. 그래서 우리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부분하고 기본공제 부분하고 여기까지 정리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나머지 이제 과세 대상 이런 거 할 겁니다. 예. 잠깐 쉬었다 할게요.